저게 뭐야? 고양인가? 아, 저기 고양이를 입에 물고 사라졌어. 말도 안 돼. 헉, 잠깐만,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지역에 서식하는 중소형 고양이과 동물로 아프리카 서벌이라고 하는 동물이야. 그런데 왜 우리 마을에 나타난 걸까? 개인이 단순 호기심과 소유욕으로 야생동물을 밀수해 키우다가 사육하기 어려워지면 버리거나 동물들이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밀수 중에 어둡고 비좁은 곳에서 목숨을 잃는 동물들도 많다며. 우리가 구조해서 서벌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겠어. 좋아,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지. CITES? 사이테스라고 읽으면 되나? 사이테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안함으로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이야. 아, 그럼 이곳은 사이테스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구나? 맞아.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오거나 불법 사육하다 몰수된 동물, 몰래 버리거나 탈출한 동물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어. 후, 다행이다. 그럼 이번에 구조된 서벌도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겠네? 그렇지. 안전은 물론 행동 풍부화도 하고 다양한 시설물도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거지. 생태 습성이나 개인이 키우기 어렵다는 걸 모르고 단지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생명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없길 바래. 맞아. 그런 이기심 때문에 동물도 사람도 모두 고통에 빠질 수 있으니 말이야.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 고초를 겪었을 서벌이 앞으로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길 함께 응원해.